유명한 열 처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처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예, 분명히 ten virgins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결혼식을 끝나도 첫날 밤을 안 지냈으면 처녀는 아직도 처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녀라고 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하면 왜 얘기할 수 있냐면 누구를 맞으러 나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방금 결혼식이 끝난 처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처녀는 처녀인데 신부야. 결혼식이 끝나지 않으면 신랑이 없어. 그렇죠? 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결혼식에서 맨 마지막에 성혼 선언을 이제 한다. 주례가. 신랑 예수와 신부 박일회양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일회가 처녀가 아닌 건 아니야. 아직도 뭐예요? 처녀죠. 그렇죠? 예. 요게 참 이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옛날엔 그냥 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이러고 지나.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했는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열 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열 명 그러니까 결혼은 도매금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 열 명 중에 다섯 명은 진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 중에 다섯은 뭐예요?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결혼은 예수라는 신랑은 미련하건 슬기하건 다 뭐예요? 결혼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산다는 겁니다. 같이 살면서 이 신부를 전부 다 열 명 다 어떻게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 명은 가기 싫어하는 신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뭐 불교인이건 간에 무신론자인건 간에 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예수라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십자가에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신부로 뭐예요? 맞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뭐예요?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 이것 좀 고르고 그러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무조건적 구원이죠. 그런 구원을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은혜로 주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이후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신론자건 조폭이건 다 뭐가 돼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요. 그만큼 그 사람들도 귀해. 네. 그럼 이제 사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 할 때는 살아봤어 안 살아봤어? 안 살아봤으니까 결론은 언제 나는 거예요? 살아봐야 돼. 살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봐 그러잖아요. 이제 살아보고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신랑이 결정하지 뭐요? 않는다. 신랑은 어쨌든 미련하든 안 하든 다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신랑이에요. 왜? 신랑은 어떤 분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니까. 미련할수록 더 불쌍해서 더 뭐예요? 사랑해주고 싶은 신랑이니까. 신랑이 이혼하는 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깨달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심판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심판 그러면 나는 같이 살고 싶은데 신랑이 뭐예요? 너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고 신랑이 이혼 선언을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심판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인간이 이혼 요구를 해오면 이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 그래 그렇게 나하고 같이 살기 싫으면 할 수 없다. 이혼 수속을 하자. 그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랑의 눈에는 뭐가 흐르게? 눈물이 흐른다. 박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은 조건적 심판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신랑이 당하는 거예요. 신랑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밤새 누구한테서 이메일이 왔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네. 턱 열어봤더니
저하고 참 친한 미국 친구가 있어. 우리 육 장로님하고도 친한 친구인데 오순경이라는 옛날 깡패가 있어. 왕년에 깡패였어요. 그 친구가 요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예. 제가 작년에 가서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예. 이 친구가 요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예. 아, 박사님, 심판이란 것은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과연 그 용서를 받았는지 아, 받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구만요. 참, 예. 참, 그래서 당하기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신랑이 당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혼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당해요. 신랑은 못된 신부일수록 더 사랑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이런 거를 심판이라고. 예, 아시겠죠? 예. 그거는 우리 조건적 사회에서는 심판은 다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금방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거꾸로예요. 응? 좀 크게. 저지먼트라고 그래요. 저지먼트. 자지먼트. 자지먼트는 사실 영어로 자지먼트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자지먼트를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심판은 정죄적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심판으로 번역하면 안 돼. 판결이라고 그래야 돼. 판결. 그게 자지먼트의 바른 뜻이야. 판단, 판결. 그래서 네가 정 이혼을 원한다면 내가 이혼 도장 찍어 줄게 라는 최종 결정을 판결이래.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어저녁에 우리 했잖아요.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사단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예요? 그래,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지. 그게 이제 이혼 도장에 도장 찍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사단 말대로. 하나님 안 받아준다. 사단님 말이 맞다. 그럼 나는 신부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베드로가 그 모양 그 꼴이 됐더라도 그래도 우리 신랑은 뭐요? 나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시다. 그래서 구원은 철판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어쩌냐고 우리 한 거 잊어버렸죠?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뭐 그래서 사단이 나보고 너는 마 자격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조용히 뭐라 그래? 자꾸야, 침노해. 그래, 네가 자격은 없는 게 분명해.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줬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 백으로, 응? 도전해. 내가 저 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노하라는 말이다. 성경의 개념은 우리 조건적 사회의 세상의 개념과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수록 아름다운 거야. 자, 보세요.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뭐요? 나갔습니다. 신랑은 예수입니다. 이제 맞으러 나갔다는 말은 이거는 뭐요?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성소에서, 지성소는 뭐 하는 데인데? 성혼 선언을 하는 데라. 성혼 선언을 하는 데서 이 신부가 적합하냐 안하냐를 성혼 선언하기 전에 신부를 적합한 신분이 아니냐를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은 뭐 이거를 구태여 뭐 몰라도 돼. 여러분은 그걸 모르는 게 훨씬 나. 성혼 선언하기 전에 지성소에서 신부가 적합하냐 안 하나를 조사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손해야. 그처럼 손해가 없어. 그 깨름칙해서. 그래서 제가 그 손해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순진한 사람들이. 박사님,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열처녀 얘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했다. 이 열처녀들은 다 뭐예요? 성혼선언을 받아서 구원을 뭐예요?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박사님, 근데 성혼선언 하기 전에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를 뭐예요?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열처녀가 다 여기에서 이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열처녀 다 신랑이 뭐예요? 우리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혼할 처녀는 하나도 뭐예요? 없어. 열처녀가 다 결혼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다섯 명은 이혼을 요구하는 신부라, 다섯 명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신부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이 납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 자, 신랑은 예수임에 분명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섯 명은 이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다섯 명은? 예?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사장과 싸워 대기는 예? 좋은데요. 뭐라고 그랬죠? 신당이 마음에 안 든. 아니,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죠. 신부가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신랑은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다 알아요. 오기 전에 누가 자기 누가 이혼하고 싶어 할 것인가를 다 알아. 그리고 사실 이미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혼이 됐어. 자, 어떻게 그게 결정돼요? 응? 누가 여자친구한테 먼저 달려가냐? 먼저 달려가냐? 다리긴 해, 여자가 먼저 달려가겠네. 신부만 먹기 나름이다. 신부만 먹기 나름이다. 좋아요. 아,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미련하다, 슬기 있다, 이 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신부는 예수라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뭐요? 이혼했어. 조건을 가지고 전병 원자. 조건하고 무조건의 차이겠죠. 와, 조건하고 무조건의 차이다. 이 미련한 신부 다섯 명은 예수를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박수. 예. 네.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바라는 신랑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슬기 있는 신부는 뭐예요? 우리 신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여자들이냐면, 나만큼만 되라고 그래. 그러면 내 정도면 우리 신랑이 참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슬기 있는 자녀분, 쟤네들은 자격도 없는데, 쟤네들은 나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도 뭐요 않고, 쟤네들은 장녀 출신 아니야. 그게 신랑은 예수라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를 알아 몰라? 신랑을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많이들 결혼을 하지만 서로를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무작정 했거든요. 그 웃는 소리가 이상하다. 저는 결혼을 그냥 어떻게 했냐? 3월 달에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예, 네, 헷가닥 해가지고 뭐 데이트도 못 해봤어. 왜? 데이트하다가 들키면 이거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나.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뭐 요새도 그렇잖아요. 뭐 누구누구 감독과 영화배우 누가 지금 뭐 어떻게 타. 뭐 난리가 났잖아. 그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데이트하다가 들키면 이거 막, 온갖 이상한 소문이 다 퍼져요. 이건 속전 뭐요? 속결해야 된다는 제가 판단했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미국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할 때니까 한번 가면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올해 질질 끌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헷가닥 제가 해가지고 6월 달에 나와서 이제 제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9월 달에 혼인신고 해버렸대요. 혼인신고 해서 이제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야, 그 몰랐네요. 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은데 그게 신문기자한테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여성 잡지에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벌써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로 뭐 잘 모르는 거지 뭐.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할 때는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알아. 이 사람도 나를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해 보니까 아, 살아봐야 아는구나. 아시겠죠? 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히히덕거리지 마세요. 예? 예. 네? 네. 그렇지. 3년 연애해서 오케이시는. 예. 네. 그렇죠. 연애할 때 하고 또 결혼하고 살 때 하고는 또 다르지. 예. 네. 오케이신 막 남편이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요새는 예, 우선 그거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당신은 상관하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속이 상해 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 일단 결혼은 했는데 어떤 분인가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취향대로 예수를, 신랑을 알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결혼은 일단 했는데 그 신랑에 대하여 신랑은 이런 신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혼 선언을 하고 십자가에서 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말이 바로 결혼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다 아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것. 너희들이 뭐 할 때?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얘기.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다 신부가 됐어. 됐는데, 하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예수님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신랑에 대해서 배워서 알면 알수록 신랑이 뭐요? 더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랑 정말 좋으신 신랑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 결혼하고도 뭐예요? 잘 몰랐네. 그래서 여러분이 암 걸린 게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암에 걸렸으니까 신랑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뭐예요? 좋아지는 신부가 되어 간다는 거야. 아직아. 그래서 나는 이 신랑을 떠날 수가 뭐예요? 없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와장창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 신랑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신랑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겁니다. 기름이, 예? 기름을. 자, 이제 기름 나옵니다. 예, 이제.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벌써 이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는 이미 결정이 뭐예요? 나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인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이제 등과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기름은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등은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밝게 빛을 내는 거야. 그런데 이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마음도 밝게 할 줄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더 깊이 깊이 알게 되면 참 우리 신랑은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뉴스타트에 처음 딱 와보면 다들 얼굴이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둡죠. 그렇죠.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면 뭐예요? 희망이 생기면서 생명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밝아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예요? 정말 달라졌다. 신랑을 만나더니 뭐예요? 점점 달라진다. 를 느끼게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거 뭐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보는 사람이 뭐예요? 다 볼 수 있어요. 다 알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속에 진심이 아니면 뭐가 왜 보는 사람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벌써 여기서 나가는 생체 전자파의 파장이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가장 좋은 파장이 오면 그걸 느껴요. 참 좋다. 그래서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는 사람은 이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은 자꾸 조건적으로 해. 그러면 이 교회는 이건 그러면 성령이 뭐라 그럴까요? 그 교인에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조건적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이 목사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건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성령이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너는 성경을 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내가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성령은 뭐요? 목사님은 조건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성령은 무조건적으로 가르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등에 기름을 어떻게 기름을 가지게 되는. 성령이 자꾸 부어주니까 기름을. 그러면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빛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에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꾸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배워보면 와, 이 봉사한다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돈 버는 게 제일 좋았어. 돈이 막 들어오니까 막 여기저기 투자하고 막 부동산도 사고 주식시장에 들어가 주식도 사고 막 그게 제일 그리고 막 아 무슨 주식을 사는데 뭐요 몇 프로 올랐다 천만 원치 사는데 이게 지금 1,500만이 돼 이야 막 이게 막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지금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래서 뭐 항상 부족해요. 부족해도 걱정 없어. 왜? 부족하다 싶으면 또 누가 도와줘요. 놀라운 일이야. 아시겠죠? 야, 이거 참 한 천만 원 적자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여보 여기 후원금 계좌에 뭐예요? 누가 천만 원 보냈네? 그 다 그래요. 그렇게 지금 꾸려나가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막 이게 막 30명밖에 안 오시고 이러면 막 적자야. 그 이게 아슬아슬하지만 스트레스는 하나도 안 받아. 하여튼 잘 꾸려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해지면 아마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야. 돈 좀 보내라. 그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딱 보내고 나면 뭐예요? 아, 기분 좋아. 기쁨. 아시겠죠? 그런 기쁨. 그건 왜 기쁠까요? 보내고 나면 기쁘다. 이제 이 오늘 아침 자꾸 돈 보내라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좋아요, 좋아. 그리고 성령께서 좀 보내. 그랬을 때 딱 보냈다. 그럼 와 기쁨이 넘친다. 그건 왜 그럴까? 기름을 태워서 빛이 났어. 하나님이 기쁜 거야. 네. 왜? 이 보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뭐요? 발전했으니까 그게 하나 빛이 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울려온다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역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점점 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이제 이 기름이 내 등에 채워졌다. 라는 것은 많이 채워져. 우리가 이제 흔히 이 한국 사회에서 하는 말로 내공이 쌓여간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점점 차지면 내가 옛날 같으면 분명히 화낼 일인데 화가 나지 뭐예요? 않는 거고 내가 분명히 이런 시점에서 비꼬는 말,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텐데 아, 내 마음속에서 하지 말자라는 느낌이 뭐요 온다든가 이제 그럴 때 내가 그 년이 하려고 그러다가 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녀는 죽일 년이라고 하려 그러다가 걔는 그래도 괜찮은 애잖아. 이제 이렇게 해. 네. 내가 순화가 되기 시작한 걸 그러면서 내가 기뻐져. 그녀는 죽일 년 아니야?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순간을 내가 느끼면서
그런 순간을 느끼는 순간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나는 그러고 있으면 주위에서 빛이 난다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 그렇죠? 그래서 자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신랑이 안 와. 온다는 시간에 하나 밤은 늦고 그래서 다 졸려서 자는데 뭐가 있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기름이 있는 여자 기름이 없는 여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거죠. 자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 온다 하고 다음에 예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자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고 뭐가 있어야 돼? 등이 있어야 돼. 등 없으면 못 가. 캄캄한데. 예. 자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기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요 사라. 자 여러분 25절 25장 8절에 여기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역시 미련하구나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뭘 보면 역시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하구나가 나타나. 아, 그렇지. 예. 좀 나눠달래.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란 것은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지. 여러분 내공 나눠줄 수 있어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런 나눠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만 봐도 내공이 쌓여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다는 얘기야. 성령을 받아보진 않았지만은 뭐로는 잘 알아. 이론적으로는 다 뭐 성경을 줄줄 외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면서 내가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렇죠. 내가 더 긍정적이 되고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 성령은 오면 반드시 나를 체험시킵니다. 나눠달라고 그러면은 손부자 가면 되잖아요. 자, 이리 와. 내가 힘들어 가면. 마음의 등불이지, 마음의 등불. 응? 마음의 등불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수께 갈 수가 없다. 마음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 마음의 빛이 없다를 뭐라 부르냐 하면 무명이라 그럽니다. 무명.
없다. 그래서 빛을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마음의 빛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의 빛이 있어야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의 길, 예수께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그래도 뭐 안 보이는 거야. 마음에 빛이 없으면 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길이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꾸 이 사람들은 조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자, 저희가 기름을 살아갔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예언을 잘못 공부하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예언을 잘못 공부하면 항상 시대의 징조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성령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시대야 어떻게 변해가든 나하고는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예언을 공부하면 진짜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한때 이 시대적으로 아주 흥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패단이 오냐면 대충 적당히 나가다가 요 일이 터지면 뭐야? 그러면 그때 가서 다 때려치고 하나님 일에 전념하면 된다.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오류에 깊이 사람들이 빠져 있어. 그게 사단의 함정이야. 아시겠죠?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랑은 이런 분이야. 이제 곧 오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가면서 그럴 때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나하고 예수님 관계는 신랑 신부의 관계는 변할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걸 알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을 시기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역사상으로 풀려면 보통 사람은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연구를 해도 보통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성경 연구가 이게 참으로 어렵다는 그런 인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하는 예언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알맹이만 다 알면 여러분 그러니까 짜장면만 먹으면 돼. 짜장면 그릇을 먹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가 확실해지면 드디어 조금씩 그 역사적인 시기적인 어떤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슬기 있는 자들이 사라는 말하고 미련한 자들이 산다는 말하고 뜻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라는 것은 살 수 없다는 거 알아. 뭐로 살 수 없다는 거 알아. 돈으로는 못 산다는 거 알아.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도 돈으로 사본 일이 없어.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사라는 말은 자기들이 하는 입장에서 사라는 말이야. 뭐로 사는 거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이 미련한 자녀들은 그 사라는 말을 뭐요? 돈 주고 사란 말로 항상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면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들어버리는 것이 미련한 처녀들이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돈이 좀 있으니까 사러 갔어. 사러 갔다는 말은 뭡니까? 사러 갔다는 말은 철저히 조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순간에 자기들은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래도 신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그 기름이 없더라도 성령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 기름 없지. 그래도 믿어. 기름이 없어도 뭐요? 너를 신랑은 맞이할 것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야. 이 사라 하는 거.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사라고 그랬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요? 사라 가다 그래. 만약 설교 있는 자들이 사러 가라 그러면 좀 곤란해. 아시겠죠? 그런데 사라는 말은 뭐예요? 설교 있는 자들 측에서 볼 때는 지금도 살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름이 다 떨어졌고 내가 성령을 받지를 뭐예요? 못했구나.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성경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성령을 뭐요? 못 받았군요. 만 깨달아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내가 그래서 제가 한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때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야? 죽는 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라 라고 하신다.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성령을 뭐요? 탁 주실 수 있어. 성령을 향하여 마음만 열면. 그렇죠? 그렇게